종아리가 시내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변하네? 하면 진짜 되나봐. 너무 아팠는데 헛되지 않았어요. 줄어요. 일주일 가능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레아예요. 오늘은 제가 나노샵의 신상템을 들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종아리 알을 부셔버린다는 그 요가링을, 이 희귀템을 제가 미리 발매가 됐을 때 여동생 하나, 엄마 하나, 저 이렇게 제가 세 개를 장만을 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냐면, 아, 도대체 요가링이 뭐야? 아, 요가링을 쓰면 뭐가 좋은데? 이런 궁금증들이 분명 생기실 것 같아서 제가 저번에 마이다노 3일 무료 체험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요가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설명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럼 또 저랑 또 맞지 않으니까 일주일 동안 이걸 사용을 해보고 종아리의 뭐 차이점이라든지 혹은 종아리 말고 어떤 부분에 사용할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대현입니다. 요즘 들어 겨울이라 그런지 몸이 더 잘 붓고 특히 하체가 더 무거운 느낌이 많이 나요. 실제로 양말을 벗고 나면 이렇게 양말 자국이 이렇게 양말 자국이 나기도 하는데, 다노에서 새로 나온 진동 요가링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하체가 조금 더 변할 수 있는지 브이로그를 찍을 거예요. 첫 브이로그. 특히 언제적으로 돌아가야 되냐,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유명한 왕종아리였거든요. 이 왕종아리를 낱낱이 사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은 사실 조금 네, 계속 해볼게요. 자, 비닐을 이렇게 바박바박 뜯으면 따라란. 언박싱은 정말 재미가 없으니까 빠르게 지나갈게요. 자, 요거 로고, 되게 그 기름종이 같은 거 하나, 그 다음에 요 설명서 하나, 그 다음에 이 메인이죠, 요가링이 요렇게 깔끔하게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진동 요가링이라서 전원 버튼이 있는데, 요 전원 버튼을 여러 번 이렇게, 소리 들리나? 소리 들려요? 요거는 드드드드드 이런 진동이고, 이렇게 하면 세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세게, 그다음에 드드드드 이렇게. 그리고 꾹 누르면 꺼집니다. 불 들어왔던 게. 그리고 여기가 충전 단자. 요거는 당연히 충전 그거겠죠? 충전, 충전선. 자, 여기서 끝. 저는 원래 다리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겨울에는 집에 오면은 양말 자국이 뚜렷하게 나 있을 정도로 발이 되게 잘 붓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요가링을 했을 때 붓는 느낌 혹은 무거운 느낌만 나지 않아도 저는 진짜 이거는 찐템이라고 봅니다. 뭐 사람에 따라 개인 차이는 있으니까 일주일 만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의 솔직한 일주일 후기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종아리가 38, 오른쪽이 36.5. 보통 종아리 둘레가 얼마큼이지? 괜찮아. 요가링을 일주일 동안 해서 차도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일 두꺼운 부위가 뭐야? 38. 이쪽 다리도 오, 38.5. 오, 여러분, 38.5가 되어버렸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껴주면 이렇게 잘 껴지거든요? 아이고, 어 죄송.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끼고 나서 종아리를 당겼다 풀었다, 당겼다 풀었다 반복해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할게요. 사실 이쪽은 안 껴지는데, 안 껴지는 쪽은 이렇게 다리를 껴요. 내가 낄 수 있는 만큼, 아우 아빠, 아씨, 낄 수 있는 만큼까지만 끼고, 이게 손잡이라고 생각하고 당겼다가 냅뒀다가 당겼다가 풀었다가 요거를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발바닥을 다 땅에 닿았지. 껴지기는 했어요, 여러분. 38.5 껴집니다. 이게 약간 근육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38.5 들어갑니다. 끼고 조금 있어 볼게요. 근데 제자리에 서라 그러면 약간 못 설 것 같은? 달라졌을까? 허허, 안 달라졌죠? 역시 첫날의 효과를 보기는 어렵죠? 근데 이쪽도 잘 껴지겠죠? 껴진 건가? 오, 이렇게 심하지? 아침 운동 후에 얘로 목이랑 배랑 풀어줘 보려고 합니다. 어? 어젠 레깅스 때문에 껴졌던 걸까? 저는 폼롤러도 굴리기 귀찮을 때 얘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요. 오늘 많이 썼던 근육을. 딱 종아리 깎는 장인처럼. 그리고 저의 최애는 바로 여기에 피로가 하루에 엄청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치 부분으로 자주 마사지 눌러줍니다. 짠! 회식 끝나고 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12시가 넘었는데 원래 같으면 지금 시간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스트레칭 한다든지 전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요가링을 일주일 동안 하고 검증하는 거를 보여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1일차 했던 그런 운동 같은 거는 조금 하기 힘들겠지만 왜냐면 늦었으니까 조금 자고 싶기도 하고 오늘은 요거를 끼고 발만 까딱까딱 하는 그거를 간략하게 해보고 자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습관성 형은 하루 1분을 하더라도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딱 1분을 하더라도 이걸 하고 1일차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도 끝. 저 벌써 요가링이 4일차인데 작심삼일을 넘겼습니다. 이걸로도 아주 잘했다. 오늘도 열심히 해보고 7일차까지 남은 3일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까지 해보고 느껴지는 점은 다리가 확실히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든달까? 겨울이라서 더 다리가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피로함이 조금 확실히 덜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7일차까지 했을 때의 가장 큰 변화는 원래 오른쪽 다리를 넣었을 때 안 들어갔었잖아요. 자리 화면 나오려나?
사실 여튼 1회차에는 오른쪽 다리가 제가 더 굵기가 있어서 안 들어갔었는데 요가링이 들어가요. 하면 진짜 되나봐. 발연기 아니고 진짜 이거는 찐이에요. 저는 연기자도 아니고 아무튼 이게 진짜 들어가. 너무 신기해. 원래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왠지 안 들어가면 굴욕적인 것 같고 뭔지 모를 그런 그 묘한 기분 있잖아요. 근데 저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리를 뒤로 뻗는 그 동작을 했을 때 발 뒤꿈치가 이렇게 들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발바닥 전체가 스무스하게 바닥에 내려앉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알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끼끼발이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 닿습니다. 물론 약간의 고통은 있지만 첫날과는 확연히 달라요. 1일차와 도대체 7일차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제 둘레를 재봐야 되잖아요. 둘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레를 한번 재볼게요. 오! 37.7! 37.7! 줄었어! 줄었어! 오! 37.5! 넌 안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는구나. 일주일만 하셔도 1cm? 진짜 변화가 큰 것 같아요. 변화가 없으면 어떡하지? 없을 수 있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7일 동안 꾸준히 했으니까 약간의 변화는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한번 줄자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심지어 레깅스를 입고 재기는 했는데 오늘은? 응?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여러분. 아니 37.5예요. 야, 아침에 그 느껴졌던 그 가벼운 느낌이 뻥이야. 이게 혈액순환이 되면서 붓기가 사라진 건가 봐. 뭐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7일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 물러가겠습니다.